오늘 LP 카페 라디오 버스킹의 주인공입니다. 국가대표 디바 박기영 씨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기영 씨. 약간 수상하신 느낌인데요, 오늘. 자,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예. 등장하실 때 나왔던 노래가 나비예요. 네. 네, 근데 진짜 굉장히 우아하게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네. 고맙습니다. 아니, 아, 저도 보고 싶었어요. 네, 아, 지금 핸드폰으로 어떡해. 또 이렇게 슬로건처럼 써서 기영 언니 보고 싶었다고. 네. 정말 보고 싶었어요. 박선인 씨가 박기영님 라이브로 오늘도 귀호강할 듯요 하시고 김두래 씨가 박기영님 너무 기대된다고. 3008님은 저는 박기영님 노래 다 좋아해요. 오랜만에 라디오 틀었더니 이게 웬 횡재인가요? 깍 너무너무 좋은 것. 저는 기영 씨를 약간 잊을만하면 뵙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네. 한 1년 전쯤에 저 1년 한 3, 4개월 전쯤에 네. 앨범 내셨을 때 맞아요. 또 싱글 앨범 냈을 때 네, 김창완 선배님 네. 아침창에 네, 저희 같이 출연했었잖아요. 근데 결혼하셨다고 네. 해가지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왜 이렇게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 너무 소리소문 없이 말을 하셔가지고 네, 제가 진짜 네, 네. 가족끼리만 하느라고 네 자, 얼굴 좋아지셨어요. 아 그런가요? 네. 아니 근데 사실은 아까 라이브로 이렇게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오늘 뭐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으시다고. 사실 지금 병원에 갔다 오셨죠? 네. 한 달째 지금 안 좋은데 네. 제가 지금 축구를 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골 때리는 그녀들 출연 중이시죠. 네, 네, 축구에는 알라드림의 주장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 이 팀에 누군가 있었는데 누군가 갑자기 마지막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저 마지막에 합류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정말 마지막에? 네. 예. 네. 근데 막 제작진 분들이랑 다 네. 같이 막 으쌰으쌰해서 뭐 누구도 하고 할 수 있어서 저는 축구공을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 운동신경이 있으시다고. 아니 운동신경은 다 있죠. 다 걸어 다니잖아요. 막 이렇게. 네. 그래서 어렸을 원래 축구를 좋아하지 않으셨고 만져보지도 않았어요. 전혀 만져보지도 않았고 축구 선수들은 그 2002년 월드컵 레전드 분들이랑 네. 손흥민 선수밖에 몰라요. 네. 그리고 뭐 여타 그나마 축구는 그만큼 아는 거고요. 야구, 뭐 농구, 배구 이쪽은 아예 몰라요. 아예 모르고. 근데 축구 예능을? 운동 안 좋아해요, 저. 그리고 땀 흘리는 거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아하지 않는데. 네네. 축구 예능을 저희 밖에 있는 우리 매니저 어디 갔어? 승재님, 승재 이사님, 네, 저분이 저를 밀어 넣었어요. 네. 아, 떠밀리셨구나. 네. 그래서 제작진들과 함께 떠밀려서 네.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제가 이제 여쭤봤죠. 왜 저를 부르셨냐? 네네네. 그랬더니 딱 이렇게 출연자분들을 딱 알려주시는데 네. 아, 이 팀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딱 감이 오는 거예요. 아 엄마가 필요하구나. 아 그런 역할. 아 근데 가장 중요한 어려운 역할인데요 그게? 엄마 역할이 필요해서 네. 엄마들이 이제 애들한테 소리 많이 지르잖아요. 네.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 제가 정말 그 내년 되면 이제 25주년인데 네네네. 24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공연을 하루에 2회씩 2시간을 해도 목이 이랬던 적이 없거든요. 아... 그런데 갑자기 성대에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너무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 가수니까. 네, 약을 먹고 계속 그러는데 이제 다행히 결절이나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부어 있는 상태에서 조금 치료를 계속 해야 된다. 말도 하지 말아라. 이제 그게 이제 한 달 전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계속 녹화가 있고 보셨죠 방송. 예. 네, 계속 녹화가 있었고 어제도 녹화를 했고 어제 녹화가 또 좀 셌어요. 아. 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라이브를 좀 부탁드리는 것이 조금 사실 좀 네. 많이 좀 불러드리려고 준비를 했다가
병원에서 오늘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하셔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한 곡을 또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제 노래 중에서 오늘 제가 선곡한 노래 중에서 가장 무리 없을 것 같은 곡을 선택을 했고 너무 죄송해요 와주셨는데. 그러면은 우리 사실 이렇게 말할 때 가장 성대에 무리를 사실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를 한번 먼저 그러면 라이브로 청해 듣고 나서 또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아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이신데도 불구하고 시작을 네 불러주신다고 합니다. 네, 아 너무 감사드려요 규영 씨. 아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자 우리 다시 한번 규영 씨를 더 힘내시라는 의미로 박수로 시작을 한번 청해드릴까요? 되겠죠 설마? 네 해보겠습니다. 네. 오직 너만을 생각한 밤이 있었어. 내가 정말 왜 이러는 건지. 아무래도 네가 너무 좋아진 게 아닐까. 이게 바로 사랑인가 봐. 처음 기다리던 사람이 바로 너란 걸 난 내게 말하고 싶어.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모든 것을 내게 주고 싶다. 박기영씨의 라이브였습니다. 와, 정말 오늘 병원까지 갔다 오시면서 네. 아니 이게 뭐 컨디션이 안 좋은 목소리가 맞는지 싶고요. 근데 여전히 또 그 무대 매너는 네, 컨디션이 최고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박기영씨의 시작이었습니다. 김순희씨가
괜찮아요, 기영님. 아프지 마요. 한국으로도 행복해요. 짝짝짝. 아, 감사합니다. 이영희 씨는 목소리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여전하십니다. 하셨고, 진짜 여전하시죠. 1213님께서는 꿀성대 맞아요. 박기영 짱! 하셨고, 허예림 씨가 아이고 목 상태가 안 좋다고 하셨는데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도 매력적이라고. 자, 또 뭐 기영 씨가 직접 좀 읽어주실래요? 어떡하지? 이걸 제가 어떻게...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김미숙 님께서 네. 기영님 반가워요. 우아하고 여리여리하고 정말 아름다우세요. 아, 이게 왜요? 네. 자, 네, 또 읽어주세요. 김창수 님 열심히 용접 중인데 박기영님 오신다 해서 손 놓고 보는 라디오 청취 중입니다. 아, 보는 어디 라디오. 계세요? 보는 라디오로 네. 카메라 보고 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창수님. 야.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안기영님, TV 처음 나오셨을 때 긴 머리 질끈 묶으신 약간은 수수했던 모습 기억해요. 그리고 노래 듣고 반했던 기억. 내가 아는 기영이 중 최고. 안기영 씨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작을 들었는데. 기영 씨에게 이 노래는 뭐 되게 각별할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박기영 씨에게 시작이란? 저에게 시작이란 노래는 가수 활동을 가수로서의 박기영을 알리게 된 시작이 아닐까. 아, 근데 또 네. 박기영 씨가 가수 시작하시게 된 게 배우 박은혜 씨 덕분. 네, 맞아요. 이게 무슨 얘기죠? 사실 그 친구가 배우가 아니라 광고 카피라이터가 꿈이었던 친구인데. 아. 예, 그래서 방송국에 엽서를 보내서 친구세요? 네,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이에요. 네. 앞뒤로 같이 앉았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야, 정말 가까운 사이였군요.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네. 이제 친하게 지냈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네. 그 국민교육 헌장이라고 있었어요. 네. 저희 어릴 때. 네,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야, 이걸 이게 아직도 나오네. 아, 이게 다 외웠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맞아. 그거를 이제 저로 바뀌어가지고 우리 기영이는 노래를 한다는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야. 그 엽서가 채택이 돼서 이제 뭐 전화로 주장원 뭐 이제 참가해서 아, 라디오 프로그램 네, 라디오 전화 프로그램. 연결해서 네, 맞아요, 예전에는 전화 연결로 맞아요 뭐 노래자랑 많이 했죠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연말 결선까지 가서 야 진짜 어지간히 잘하지 않은 이거 연말 결선이라는 거는 정말 네. 이때 월부 12분이 계시는 거죠. 네. 그 중에 제가 10월에서 애였나 11월에였나 그랬는데 그래서 우승을 하게 돼서 야 우승을 하셨어요. 네. 야 그래서 이제 그때 명함을 정말 이만큼 받았던 것 같아요. 아, 그 기획사. 뒤에, 네, 뒤에 이제 시커먼 분들이 많이 앉아 계셨는데 남자분들이 네, 다 매니저분들이셨고 네. 이제 그때 당시 노래 많이 타셨었나 보다. 아, 예. 네네. 그때 당시 이제 오디션 같은 비슷한 예, 지금으로 치면 약간 그렇죠. 예, 비공개 오디션 같 아니 공개 오디션이죠 라디오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명함을 많이 받아서 그 중에서 이제 저는 모르니까. 그 작가 언니랑 PD 선생님께서 골라주셨어요. 네. 아, 이런 이쪽이 괜찮을 것 같다. 예, 이쪽이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죠. 아, 그런 또 스토리가 있었군요. 와.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제목 프로그램이 뭐였어요? 아, 타 방송국 이야기해도 되나요?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K본부의 네. 가위바위보라는 지금 방청객분께서 아세요? 아세요? 김형중 오빠가 DJ했던 아, 진짜? 그때 당시 이오스 넌 남이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김형중 씨. 최고였거든요. 아, 너무 옛날 사람 티낸다. 아니에요. 아주 옛날 사람 맞아요. 아, 저희 감독님이 네. 70년생이세요. 근데 김태형 감독님이 처음 만났는데 저랑 세대가 같으시잖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아니요, 저는 77년생인데요. 아, 그럼 또 발끈하죠. 예, 네, 그래서 아니, 아니 같은 70년대. 아,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묻어가는 걸로 묻어드렸어요, 그냥. 야, 같은 70년대로. 아니 오늘 또 직접 LP도 들고 오셨어요. 어떤 네. 곡 들으시려고 또 들고 오셨죠? 오늘 저 어떤 거죠? 네, 기영 씨의 LP. 아, 제 거. Take 5? 네, Take 5. 이걸 제가 스튜디오 라이브 지금은 이제 할 수 없게 됐는데 코로나 시대가 돼서
스튜디오 라이브라는 이렇게 작은 스튜디오에서 다 같이 헤드셋에 하고서 이제 공연을 제가 피아노 치면서 뭐 이렇게 다 같이 했던 공연이 있었는데. 네, 저 들어봤는데 너무 멋지던데요. 다시 할 수 있을까요 그 공연을?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Take 5 들려드리겠습니다. 박혜영입니다. 네, 박혜영의 Take 5 듣고 올게요. 예, 후! 아, 재즈 카페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박기영 씨의 Take 5였습니다. 기영 씨는 전에 제가 SBS에서 뮤지카이 진행할 때도 한번 오셨었는데 그때는 또 파페라 가수로 또 나오셨죠. 그렇죠. 참 도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뭔가 이렇게 다양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네. 그래서 아까 뭐 축구 얘기로 다시 조금 잠깐 돌아가보면 아니 이름이 FC 발라드림이에요. 이게 이제 예 발라드 아, 이거 너무 웃긴데. 드림 예 네, 발라드 팀의 이제 야 드림. 여러 가지 의미들이 그렇죠. 있네요. 네 발라드림 뭐 아, 발라버리겠다 뭐 이런 예 여기 이렇게 바르겠다 뭐 이런 것도 되고 막상 해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뭐 예능이 아니던데요. 근데 뭐 지금 괜찮아요? 뭐 잘만 해요? 아 일단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졌고요. 뭐 부상이 이제 계속 있는데 제 손가락 혹시 보이세요? 휘었어요. 예. 휘었고 염증이 계속 있어요. 오늘도 아까 체외 충격파 받고 왔거든요. 진짜 아파요. 그리고 이쪽 세 번째 손가락 여기도 지금 부어 있고 다행히 손목은 괜찮습니다. 단 다리랑 그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허리랑 이런 쪽 뭐 네. 주사 한 번씩 스테로이드 다 맞고 지나갔고요. 네. 아 정말 그냥 즐겁게 할 수 있는 줄 알고 들어갔다가 그냥 진짜 그냥 축구더라고요. 그냥 저스트 풋살. 앞으로 좀 예. 조심히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진심으로 네네. 이긴 팀을 응원해주고 싶고 저도 그냥 재미있게 즐겁게 하고 싶은데. 네. 너무 진심으로 다가오시니까 질 순 없잖아요. 약간 이렇게 저도 모르게 같이 승부욕하게 되고 이 골키퍼라는 자리가 포지션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엄마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시네요, 진짜. 그래서 제가 계속 소리를 지르는 게 자리를 잡아줘야 돼서. 자 이번에는 또 그 기영 씨가 들고 온 LP를 들어야 되는 시간인데요. 후배의 노래를 들고 오셨어요. 네. 어떤 곡인지 직접 소개해 주실래요? 아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네. 또 뮤지션으로서 존경하는 하펠트 씨, 하펠트 예은 씨의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LP인데 Every Love라는 곡이에요. 같이 듣고 네. 와서 우리 너무 설레요. 네. 들어보세요. 같이 설레 볼까요? 듣겠습니다. Every Love. 되며 잠들 테고 어디적이겠지만 정엽의 LP카페. 정엽의 LP카페 4부 문 열었습니다. 자 우리 와우. 아까 하펠트의 네 우리가 뭐 광고 나가고 그러는 동안 또 방청객분들이랑 기영씨랑 뭐 얘기도 나누고 뭐 그러고 있었습니다. 자 아까 예은씨의 곡도 틀어주셨는데 두 분은 또 어떤 인연이 있으신 거예요? 저희가 서로 팬이었는데 예. 그리고 중간에 소향 씨가 있었어요. 네. 저의 베프잖아요. 소향 향이가 향이 사이에서 서로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랬다가 작년에 전인권 선생님 특집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엄청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주 만나고 같이 프리다이빙도 하고 네. 취미도 같이 즐기시고. 네. 예은이가 이제 프리다이빙 하면서 언니 혹시 관심 있으시냐고 그래서 저는 물 정말 좋아하거든요. 같이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자격증 따려고 지금. 정말 가까우시군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하펠트의 LP도 들고 오셨는데 요즘은 어떤 노래 많이 들으세요? 아 요즘엔 정말
다양한 음악들 많이 듣고 있는데 저희 딸이 아이돌 음악 워낙 좋아해서 네. 정말 많이 들어요. 네. 그냥 덕분에 많이 알게 되겠네요. 네, 뭐 It's so bad, so good, 너만은 반갑습니다. 뭐 많던데요. 아 그리고 안무까지 다 막 이렇게. 아 근데 그 박혜영 씨는 경연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나가시고 뭐 지금 제가 뭐 옆에서 잠깐 들으니까 눈꽃 틀 새 없이 바쁘신데 네. 정말 그리고 또 많은 무대에 서셨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을까요? 이거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고르라는 거랑 비슷한. 그래도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무대. 아까 시작. 오늘 시작? 오늘 시작. 네. 그래도 가장 떠오르는 무대 넬라 판타지아가 아닐까. 많은 분들이 정말 사랑해 주셨죠. 네, 맞아요. 그 곡 준비할 때 저의 어떤 상황이나 상태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음악을 위해서 살게 되는 살아야 하는 저의 사는 이유가 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 노래 부를 때가. 야. 아니 그 9월에 또 춘천에서 페스티벌에 참여하세요? 네, 발라당. 주로 발라로 시작하네요. FC 발라드림. 아니 발라당이요. 아 제가 락페에 왜 저를 안 부르시? 저 원래 락커였는데 어느 순간 저를 빼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크로스오버 쪽으로 가면서부터는 완전히 이제 재배를 시켜주신 것 같아서 제가 약간. 그 락 페스티벌 했던 팀 분들한테 너 서운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거 좀 얘기하셔야죠. 네, 저 락 페스티벌 내년에 좀 꼭 불러주세요. 네, 네. 기영 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제가 왜 그 페스티벌 여쭤봤냐면요. 그 넬라 판타지아를 많은 분들이 또 직접 뭐 라이브로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 발라당 그 페스티벌에서는 어떤 발라드를 부르시나요? 아니면은 그런 넬라 판타지아 같은 그런 노래도 불러주시나요? 아무래도 아직 뭐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저의 히트곡들 이제 위주로 시작 마지막 사랑 블루스카이 산책 나비 그대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넬라 판타지아. 아 그거 해주시는군요. 넬라 판타지아 제가 앨범 냈어요. 네 알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 히트곡이기도 해요. 죄송합니다 사라 언니. 아 브라이트만 언니 죄송합니다. 와, 그 페스티벌에서 거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넬라 판타지아가. 그래서 그 다음 날 제가 부산 스케줄이 있어서 처음에 이제 할 때 제가 낮 공연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낮이라서 부담 없이 오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많이 와주시면 낮에 듣는 넬라 판타지아 좋겠어요. 네, 기대가 됩니다. 많은 분들 궁금하시는 분들은 발라당으로 네,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메시지 좀 읽어주세요, 기영 씨. 이영희님, 엄마야, 언니는 얼굴도 예쁜데 목소리도 예쁘고 노래도 잘하고 흥칫뽕 이건 반칙이죠. 반칙이죠. 네. 이정숙님, 기영님 예쁜 공주의 엄마이기도 한데 어쩜 그리 소녀소녀하신지 비결을 듣고 싶네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다 가식이에요. 방송용이고요. 네, 원래는 이렇게 되게 버럭해요. 네. 버럭하신다고요? 아, 그럼요. 네, 김순희 씨가 기영님 목 상태 좋아지면 또 한 번 나와서 라이브 더 듣고 싶다고. 아... 너무 행복하네요. 오늘요 하시면서 하트를 막 네. 제가 보내주셨어요. 아까 저희 광고 나갈 때 새 앨범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그때 다시 나올게요. 아, 알겠습니다. 새 앨범 언제쯤 내시는 거죠? 지금 세 곡의 싱글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 네. 첫 번째 싱글은 어떤 좀 빅 이벤트가 될 것 같아요. 궁금하게 기다려주시라고 뭔지는 얘기 안 해드리고 9월 7일 저녁 6시에 발매가 됩니다. 9월 7일 저녁 6시. 네. 깜짝 이벤트네요. 네, 깜짝 이벤트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노래고 제가 불렀던 노래인데 그걸 누군가와 함께 부르게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9월 7일 저희도 비밀. 같이 해드릴게요. 자, 이제 기영 씨 이제 곧 보내드려야 되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LP 카페. 나머지 두 곡 얘기를 못 해가지고. 하세요. 10월 말에 네. 정인 씨가 준 곡 지금. 정인 씨가 주셨네요. 네, 정인 씨가 이제 곡을 하나 써서 주셨어요.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사 쓰고 있고요. 그 곡으로 이제 그 곡과 1월 초에 제가 쓴 곡이랑 해서 이렇게 두 곡을 연결해서 뮤직비디오와 함께 이렇게 멋진 남자 배우와 함께 예, 연기를 할 계획입니다. 아 아직 아 이제 계획이군요 뮤직비디오를. 네 당연히. 계획입니다. 지금 시나리오 쓰고 있어요 제가. 아 진짜요? 네. 직접 찍으시는 건 아니죠? 직접 찍어요. 아, 남자 직접 배우랑 여자 배우로. 아니 그 감독을 하시는 건 아니죠? 아 그렇진 않아요. 네, 거기까지 하면은 못해요. 아이를 못 키워요 그러면. 어, 남자 배우랑 또 열연하시는 기영 씨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러면 신곡으로 돌아올 기영 씨를 기약하면서 박기영 씨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라이브까지 해주신 기영씨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다시 오실 기영씨를 또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내드리면서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Back to Black 아, 너무 좋아하세요? 네 듣고 가세요. 와 에러 에러 에러